안녕하세요. 무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매실 거르기를 할 겁니다. 3개월 전에 매실을 담았었거든요.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매실이 발효가 잘 돼가지고 일주일 앞당겨서 거르는 겁니다. 9월 11일날 걸러야 되는데 오늘 일주일 앞당겨서 거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어줍니다. 발효가 굉장히 잘 됐어요. 요거를 열매하고 액하고 걸러야 되거든요. 소독된 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걸러야 되는 거름망을 걸치고요. 채반을 이렇게 위에 고정을 시켜서 매실 액하고 열매하고 분리를 해 줍니다. 매실 액을 다 걸러 주세요. 이렇게 거름망을 받쳐가지고 글러야지만이 깔끔한 매실액이 됩니다. 매실액만 이렇게 글러주고요. 아주 발효가 잘 되고 진하게 잘 우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더기 또 분리 작업하도록 할게요. 건더기를 채반을 이렇게 받쳐서 건져주세요. 여기서도 매실 액기스가 다 흘러나옵니다. 건더기는 매실 장아찌 고추장 넣고 장아찌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날 제가 매실 장아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채반에서 건져서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또 이렇게 남겨두면 이렇게 액이 흘러나오거든요. 요건 나중에 다시 병에 담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 작업이 끝났거든요. 요 남은 매실액은 걸러서 다시 매실액 병에 넣도록 하고요. 요거는 열매는 쪼갠 열매기 때문에 매실 열매기 때문에 요거는 소분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고 매실 장아찌 무쳐 드실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 작업이 마쳐지면 뚜껑을 닫아주는데 너무 꽉 닫지 마세요. 한 번씩 공기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페트병에 넣어서 하실 경우에는 압이 차가지고 뚜껑 열때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면서 넘쳐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유리병에 보관하시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하는 저희들은 매실이 1년 농사거든요. 여러분들도 매실이 몸에 좋고 대하리 할 때도 매실액 드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